자연풍선을 만들어서 자연풍선을 만들어서 전기를 출전합니다. 100% 다 짠 것 같아. 너네는 100% 해봤자 그래 못 해줄 거야. 정확하게 들어가도 못 해줄 거야. 몇 등 못 들어갑니까? 1등.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해 마지막 시합 한국 체육대학교 총장기 시합을 나가려고 합니다. 누가? 아이들이. 어떤 거? 자유품새입니다. 자유품새가 뭔데요? 자유품새는 제가 지금까지 주성이만 자유품새 시합에 출전을 했었는데 다른 아이들도 기초 작업이 마무리가 돼서 출전을 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모교잖아요. 모교죠, 한국체육대학교. 거기서 이제 교수님, 후배님들 다 보고 계실 텐데 잘 해야죠. 제가 세컨 들어가는데 쪽팔리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뭐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마지막 시합입니다. 자연풍새하고 공인풍새 있는데 여러분들 다 각자 자연풍새를 만들어서 경기를 출전할 거예요. 둘 자연풍새 출전을 할 겁니다. 아, 솔직히 이길 수 있습니까? 예? 풍새는 재선이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이제 기술 쪽은 현선이가 앞서 나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음악부터 연출력까지. 자유풍새 짜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짜야 될지 몰라서 좀 막막했어요. 일단 완성시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치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명색 코치님은 원래 IT 고등학교에서 한 5년, 6년 동안 있어가지고 초반부터 한 8명 출신 코치입니다. 제때 시범단 나왔고 품새부터 스트림까지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볼 거야. 그리고 여태 우리 감독님이라고 보면 돼. 우리 음악 감독님인데 우리는 자유풍새 할 때 음악이 좀 다른 거 알지? 명호 코치님 막 아시안게임 나갔던 것도 그렇고 음악만 50개, 100개 했어. 그럼 문 열리는 소리 나오는 거 다 요 음악 감독님이 만들어준 거야. 자유풍새에서 음악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그래서 앞으로 너네 자유풍새 나갈 때도 그렇고 요 우리 음악 감독님이 다 음악을 제작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럼 직접 평가를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냉정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냉정하게 할 수 있어요. 대회 나가는 사람 손? 100% 다 짜긴 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100% 다 짠 것 같습니다. 너네는 100% 해봤자 그래 30%야. 그냥 작품 끝까지 무조건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현선이부터 준비한다. 재선이는 어디냐? 재선이는 반에 한 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처음 잡은 거지 현선아. 자유품새. 그래? 잘했어, 고생했어. 근데 당연히 뭐 개판이고 소원, 몸 움직이고 소원 이렇게 가는데 이는 어깨 움직이는 거야.
동작 구성이 똑같아. 높낮이의 차이를 준다든지. 어차피 필수 5개 동작 그게 기반으로 안 나오면 절대 일상 못해. 뭐 예상했던 대로 만족스럽진 않죠.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 프로세스 음악이 되게 중요한데 음악을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쓴 거니까 의도는 당연히 없을 거고 몸 쓰는 거 음악도 성도 아쉽고 기술도 아쉽고 요 태권도 인류에 바라는 이제 방향성 자체가 감정 없는 로봇처럼 동작이든 기술이든 하지 말자. 태권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혼과 기백 표현에도 동작이 빠르고 느리고 강하고 약하고 거기에서 호흡까지 다 쓸 줄 아는 그래서 본인이 느끼면서 시선 하나, 손 동작 움직이는데 이런 거 자체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붕 떠 있으면 안 된다고. 붕 까라 까라 까라서 그대로 가야 돼. 알겠지? 까라 까라서 준비하고 또 이제 자유분쇄에서 겨루기 발차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평소에 섬세하고 되게 정적인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순발력이라든지 겨루기 스텝이라든지 이런 기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코치님 받아가지고 특강, 겨루기 특강입니다. 어떻게 잘할 자신 있습니까? 어렵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자, 라이벌 서현선 같은 나이인데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몇 점 차이 낼 수 있습니까? 0.3점. 와, 0.3점. 우리 현선군. 네. 재선 씨가 선전포고를 해요. 제가 대회장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소린가요? 네. 몇 등 목표로 합니까? 1등입니다. 열심히 해서 1등을 따겠습니다. 파이팅. 자,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탈락. 박자에 맞춰서 동작을 넣어놨으면 정확하게 들어가도 모자를 파네. 지금 최종 점검인데 어떡할라 그래. 노래 계속 들어 알았지? 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가야 돼. 네. 다음. 몇 퍼센트 완성? 100% 완성했습니다. 시합장이라 생각해. 준비. 공동 탈락. 예선 탈락이야 이렇게 하면. 흐름은 끊기지 않게 체력 안배는 제대로 해야 돼. 연기는 계속 하되 체력 안배는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 연기도 안 돼. 체력도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바닥 기어 다닐 거야 이렇게? 애들 잘 할 것 같나요? 숫자의 매력들이나 강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덜 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애들이 못 살려서도 있을 거고. 이게 뭐 첫 대회이기도 하고 처음 본인들이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만들어서 완성했다는 거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너는 작품 이름이 뭐야? 전박이. 전박이? 네. 왜지? 아무 이유 없어.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치? 호흡하는 방법이나 연기하는 거나 기술력이라든지 그걸로써 자율공대들이 점점 세워지면서 대회를 나갈 때마다 경험치가 쌓일 거예요. 대선이만의 자율공대가 나올 거고 현선이만의 자율공대가 나올 거고 주민이만의 구성이만의 자율공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대회에서 결과가 좋든 어떻든 간에 실망하지 말고 만들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고생 많았고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 조절 잘 해서 빛나는 선수들이 되길 바라겠죠? 네. 하나 둘 셋. 선생님 시합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쪼.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아까부터 왜 재선이만 봐주세요? 얘는 지금 바꾸고 있으니까.